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당뇨병에 좋은 약재를 하나씩 앞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약재는 바로 계열등입니다. 계열등이라는 약재는 이렇게 생긴 약재인데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이 계열등이 당뇨병성 신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병과 당뇨합병증에 한약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바로 증명해주는 그런 논문이었는데요. 계열등에 대해 알아보고 연구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계열등은 밀화두라는 콩과식물의 덩굴성 줄기입니다. 계열등의 한자를 풀어서 설명해보면 닭개, 희혈, 마지막으로 등나무 등 또는 덩굴 등이라는 뜻이라서 한마디로 닭의 피와 같은 덩굴성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덩굴을 자르면 이렇게 닭의 피가 흐르는 것 같다라고 하여 계열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정말 닭의 피가 흐르는 것 같이 생겼죠. 실제 사진을 보시면 더욱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열등은 덩굴의 줄기를 말린 것을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계열등은 원래 한약재 분류 중에 활혈거어약에 속하는 약재라서 부인과 월경질환을 비롯해서 빈혈과 같은 각종 혈액 관련 질환에 많이 쓰이는 약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열등이 당뇨병성 신증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기능성 소재 연구단 하상근 박사 연구팀이 계열등 추출물을 당뇨 마우스, 즉 쥐에게 6주 동안 투여해 실험을 했고요. 그 결과 세 가지 이유로 당뇨로 인한 신장 손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인자 중 하나인 이상지질혈증, 흔히 말해 고지혈증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신장에서 최종 당화산물 및 관련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점입니다. 이상지질혈증, 즉 고지혈증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켰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갑자기 최종 당화산물 이야기가 나오니 내용이 어려워지죠? 최종 당화산물 산물은 간단하게 말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결합으로 생성되는 당독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독소란 포도당과 과당과 같은 당이 단백질 또는 지방에 결합하여 당화되어 생성된 물질인데요. 당화되었다는 건 화가 한자로 화되었다 라는 뜻의 화, 즉 될 화자이기 때문에 포도당과 결합했다는 뜻이고요. 결론적으로 포도당이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한 것을 당독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독소가 심근경색, 뇌졸중, 망막증, 심부전과 같은 당뇨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계열등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이러한 당독소가 줄었다는 뜻은 반대로 당뇨합병증 위험을 낮춰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인 것이죠. 세 번째는 알부민 크레아티닌 비율인데요. 알부민 크레아티닌 비율은 특히 당뇨병성 신증이 있는지 진단할 때 주요하게 검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문제가 있을수록 알부민 크레아티닌 비율이 높아지는데 실험에서도 당뇨가 있는 쥐들의 알부민 크레아티닌 비율이 정상 쥐들의 알부민 크레아티닌 비율에 비해 10배 이상 높았는데 계열등 추출물을 투여한 후에 알부민 크레아티닌 비율이 무려 6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상지질혈증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최종 당화산물 및 관련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하고 마지막으로 알부민 크레아티닌 비율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계열등이 당뇨병성 신증 완화에 좋다는 그런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계열등이 당뇨병성 신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같이 한번 보았는데요. 계열등을 집에서 끓여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물을 준비하시고요. 계열등 하나에 한 1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10g에서 15g 정도의 계열등, 즉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물에 넣고 끓여서 따뜻하게 차로 물 대용으로 마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